大家好，我是英选。我们上次谈了韩国跟台湾的交通上的文化差异，今天是我们要谈生活上的差异。那影片立刻开始喽！먹을거얘기이거세개정도만아남자친구가진짜이번에대만에가서진짜못된걸배워왔어왜진짜모르겠네 연휴얼마남는거야뭐야이거 What's your my? 你是蚂蚁吗？아 What's your my? 남자친구가그때안거예요본인이단거를좋아한다는사실을타이난음료를또좋아해타이난이또다니까그러니까아니근데보통그러면내가이렇게나도모르는사이에단거를많이먹는구나큰일났네하고줄이지않아인정을하지 다득이도몰랐던자아를깨닫고와나는단걸좋아하는사람이었어내가좋아하는단거더많이먹어야지더달게먹는거야그냥단거만계속먹어근데아건강을생각해아니단거를적당히먹으면건강에좋아아니야너안적당해아니아니내아니그러니까사람마다 기준이있잖아요아니네기준이 약간옆에서보면그때막연휴도막그이렇게아니그렇게안달았어남들은이정도달다했는데너는안단거야이것도싸우지마 누가싸워이걸누가싸워너가너랑나랑싸우지근데진짜이번에확실히느꼈어타이난이더달아인정인정내가이제타이베이에서음료를주문했어근데내가그때아마빵탕했나근데그직원이에저그흔티에네이렇게나를말리는거야근데내가얼음을 100% 달라고그랬어그사람이또얼음엄청많아이러는거야 근데그게다어쨌거나타이베이그사람의기준이잖아기준이문어가우리망고빙수먹을때아니설명해줬잖아타이난이더달다고내가그걸딱기억나서이거안달면어떡하지근데그사람은계속달그래서내가혹시너타이베이사람이야나타이베이사람인데그래믿을게我相信你哦이러면서주문했다들잖아 우리완전히타이난입맛이야우리는타이베이가면은당도 100% 해야돼한번다음에타이베이에서 100% 한번마셔봐 50% 100% 이게비교영상도찍으면좋을것같아아근데진짜약간희한한게테이크아웃음료는사실체인점이잖아그러면당도가같아야되거든같아야지거기시스템이이게다정량이있으니까근데이게기분탓이야타이난이더달다니까진짜로요오이거진짜비교해야돼이거다음에제가영상한번찍어볼게요타이난이더달다고해진짜확실히내입맛충족을하는거는타이난이었지 타이난타이난야시장얘기를조금해볼건데우리한테야시장은빅이벤트란말이에요왜냐면우리는야시장이없잖아거의근데우리이번에야시장갈때마다얼마썼죠천위안은그냥넘겼지천위안씨갈때마다쓰는거정상인줄알았어대만사람들이깜짝놀라는거야야시장가서그렇게쓰냐고나혼자야시장갔을때도거의천위안아니혼자천위안쓰는거얼마나맛있는게많은데옥수수도먹었고핫바도먹었고똥까차도먹었고또스테이크석화얼마나많이먹었는데아니까이게야시장이싼거같은데여러개먹으면돈이확써요근데거기에만약에게임한번해봐난그때는진짜황제였어 난그때는진짜황제였어아니주변에서는뭐200위안300위안그냥이렇게조금먹고온다는데우리야야시장이주변에많이없으니까한번열린다하면은막가지근데대만은자주열리잖아요매주심지어근데도매번사람이그렇게많아난그것도좀신기해근데내이유를알았어왜야시장이그냥식문화야그러니까밥먹으러가는거였어저녁을야시장에서먹는거집밥이많잖아물론대만도있지만대만은외식이저렴한편이기때문에그건맞아밖에서밥먹는사람이많잖아그러니까그밥을또야시장가서먹는거야그러니까우리가매번가면그렇게사람이계속많은거였어이거맞아요이거맞아요이거한번싸워주봐 맞죠맞죠야시장맨날사람많은이유이거한번써주세요
진짜 우리는 그게 여행 가기도 했고 큰 빅 이벤트니까 즐기고 싶어서 더 지갑을 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대만에서 계속 만약에 길게 살고 했으면 그렇게 한번 갈 때마다 천이한씩 안 쓰지. 여행 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대만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야시장이 되게 음식 파는 데가 엄청 몰려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해. 대만 길거리가 진짜 깨끗해. 그치? 그러니까 쓰레기통 따로 모아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서를 되게 잘 지켜줘요. 쓰레기통이 잘 들어가 있고 길에 이렇게 버려진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꽁초 거의 못 본 것 같아. 난 아예 못 봤어요. 음식을 만들면 옆에 막 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진짜 깔끔해요. 깨끗해. 야시장에서 뭐 먹고 배탈 난 적이 없어. 그래서 대만 확실히 음식 먹을 때도 확실히 그런 위생 면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다음에 약간 그거 해봐. 쓰레기 봉투 들고 대만에서 쓰레기 주우면 얼마나 주워지나. 한국도 그렇게 길거리가 막 더럽고 이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 기준에서는 대만이 더 깨끗한 것 같아. 아 저도 공감합니다. 길거리 보면은 그거 진짜 본받을 점이야. 그리고 면 먹을 때 습관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면을 먹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먹어요. 면을 이렇게 잘 안 끊어요. 근데 대만 사람은 그냥 딱 한 입 먹을 때 탁 끊어. 예전에 대만 분들이 한국은 면 먹을 때 그 하는 이 소리 때문에 식사 예절에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한국인이 모든 음식을 다 소리 내서 먹진 않아요. 소리 내서 먹는 게 그나마 면 아니면 게장? 아 그... 한국 사람들도 기본 식사 예절은 밥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게 기본이긴 해요. 면은 약간 반반이긴 한데 소리 내는 사람하고 조용히 소리 없이 먹는 사람하고 한국의 라면 광고에서 면을 더 맛있게 광고하기 위해서 그 면을 이렇게 하고 먹는 걸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라면의 한정에서 소리를 내서 먹는 게 더 먹음직스럽다. 대만 근데 진짜 다시 떡. 아마 유재석 아저씨는 인정 못할 거야. 유재석 아저씨가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심지어 라면 끓일 때도 이거 안쪽에 나도 안쪽에 길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영상에도 저번에 올라갔지만 인형뽑기 가게 있잖아요. 대만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사람을 더 하고 싶게 만들어. 그 안에 물건도 되게 다양해. 다양해요. 우리는 인형뽑기가 있으면 다른 게임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인형뽑기만 있는 가게가 꽤 많아. 그것도 전문적으로 크게 그만큼 많이 하니까 있는 거겠지. 그쵸. 저번에 봤잖아 완전 프로들. 그 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과자하며 우리 두 개 땄어. 과자 하나 음료 하나 이게 두 개 땄어. 우리 아직 기술이 없어서. 맞아 맞아. 우리도 만약에 대만 사람이었잖아 벌써 쓰러지. 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거기 우리 블랙리스트 될 수도 있어.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하나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타이베이에선 별로 못 봤어. 근데 남부에 좀 많아. 건물이 있으면 1층도 문이 열려 있어. 근데 그 안에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신발이 있어. 나는 지나가면서 그 집에 거실을 봐. 우린 처음에 그 가게인가 싶었어. 컨팅에서도 많이 봤고 많이 봤고요. 타이난에서도 이게 가게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활짝 아니고 진짜 대문 문 하나 정도? 그리고 쇼파 있고 TV 있고 위에 뭐 액자 있고 그러면 집이잖아. 그치. 한국엔 그런 구조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1층이 집이어도 들어가면 그냥 현관으로 안에 바로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대만 사람한테 물어봤었거든. 근데 잘 몰라.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나 이거 궁금하다. 아니 저기 타이베이 역 있잖아. 메인 스테이션 지하상가 있잖아. 거기 어느 순간 보면은 상가가 다 돌만 팔아. 크리스탈처럼 생긴 돌. 이쁜 돌? 색깔도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근데 가게가 하나가 아니야.
되게 많아. 그냥 쪼르륵 몇 개가 다 돌만 있어. 우리 옛날에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오이지라고 오이 장아찌 같은 거 소금물에 절이면은 무거운 돌을 올려놔. 아 그런 돌 아니야. 아니야? 관상용 같아. 그때 내가 대만 친구랑 있었어. 아 이거 돌 이거 왜 있는 거야 이제 걔 반응이 글쎄요. 아 왜 몰라. 그럼 댓글에도 왜 그럴까. 왜 팔지? 진짜 그냥 장식인 거. 약간 좋은 돌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기운. 기운이도 그 기생충에도 그 좋은 돌 가져왔다고 하잖아. 보통 근데 그런 돌은 한국에서 만약에 판다 나이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가서 사는데 그것도 젊은 애들이 많아. 아 진짜? 어. 그 우정돌 아니야? 우정돌 하면서 이제 너랑 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한번 다음에 데려가 줄게. 아 근데 나도 살 뻔했어. 이뻐서? 오, 그건 진짜 이뻐. 그럼 사야지. 대신 싸진 않아. 아 그리고 무겁잖아. 아 여행객들은 그런 돌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맞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됐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대만에 가서 느낀 문화 차이 재미있게 보셨나요? 겉핥기가 아니라 너무 디테일한 7월 8월에도 저희가 대만에 있거든요. 다른 점이 만약에 보인다 하면은 다음에 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今天的影片到这边，谢谢大家。谢谢大家。那我们下次见，拜拜。